안녕하십니까. 여기에는 강한 리 불꽃 축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당 해 나오고 있는데 강한리 불꽃 축제를 하지 맙시다. 환경 오염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파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강원대교 불꽃 축제를 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히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렇게 폭죽을 터뜨리고 나면 바다 안으로 떨어지는 저 폭죽 자체가 얼마나 오염을 많이 시키겠습니까? 환경을 있어야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환경을 바꿔놓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꽃을 터줬고 그래 할 예산은 차 도로를 하나 더 내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니나 다를까 너무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불꽃 축제를 하지 말아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환경을 살립시다.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 이 자체입니다. 제발 이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도 관심을 안 두겠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이 강원대교 축제 불꽃 쇼를 없애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쓸데없는 낭비에 돈을 쓰지 말고, 일종의, 저 강한 불꽃 축제는 일종의 장사 소관입니다. 자리는, 좋은 데는 몇십만 원서부터 한답니다. 거기에는 주로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앉는 게 아니고, 주로 외국인 사람들인데, 주로 그렇게 돈을 받고 있답니다. 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한대교 불꽃축제 제발 좀 하지 맙시다. 진짜 너무하고 너무합니다. 제발 환경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발 정부에서는 요는 불꽃축제를, 강한대교 불꽃축제를 안 했으면은 진짜 너무 좋겠습니다. 몇번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불꽃축제를 하면서 환경을 뒤바꿔 놓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이 환경을 뒤바꿔 놓습니다. 절에 연기가 올라가고 불꽃이 튀고 이라 하면은 저 연기 자체가 오염이 완전히 오염 자체는 너무 많이 식이게 됩니다. 제발 강한대교 불꽃 축제를 하지 맙시다. 환경을 사랑합시다. 환경을 사랑합시다. 강한대교 불꽃축제 미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대교 불꽃축제는 미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차 도로라도 하나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